시설관리부 소속 직원으로서 이 컨버전스 신축공사 건축팀장을 맡고 있는 조찬영입니다. 지금 공사 진척률은 약 35% 정도 진척이 되었고, 현재 작업 중인 것은 옥상층 지붕 골조 공사, 지하 1층하고 1층 내부 마감 공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당초 학교에서 계획은 2022년도 5월 31일 날 완공 예정으로 있었는데, 컨버전스홀 위치에 기존 공동구를 이설하고 공사 중에 원주시 전체 레미콘 파업을 인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이제 예정하고 있는 완공 시기는 2022년 7월 31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8월 중순까지 원주시청의 인허가 관련 준공검사를 맡고 2학기부터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소원농장을 흙막이 널 이거를 설치해가지고 지하 땅을 팠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하 공간 골조를 다 마무리한 상황인데, 지하 공간의 비중이 전체 면적의 한 28%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하 공간에도 창문이 채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환기가 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라고 해도 습기가 찬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게 이제 옥외 스탠드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토론장, 토론 공간, 조그만 연주회라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뭐 특별하게 지하하고 주차장은 없습니다. 청도관, 청송관 사이에 그 잔디광장 일부를 주차 공간으로 시설해가지고 53대 정도 주차가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등축할 수 있는 설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공사 범위에는 신축 건물과 인접된 부분에 광장 속으로 일부 환경 개선이 되고, 또 추후에 이제 예산 확보 후에 전체적인 환경 개선이 될 예정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말 그대로 컨버전스 융합 건물인데, 실질적으로 미래 가치를 위하고 자율 융합 그리고 학생 중심의 그런 컨셉을 가지고 설계하고 건물이 완성됐을 때는 학교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